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정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방금 보신 이 영상 속에 아마존 고라는 이 무인 매장은 실제로 시애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이제 굉장히 신기한 어떤 기술이잖아요.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놀라운 점은 이 무인 매장에 적용되어 있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뭐 딥러닝 이런 기술들을 아마존이 서비스 형태로 퍼블릭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면인식, 컴퓨터 비전 기술을 아마존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코그니션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안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인식한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CCTV라든지 아니면 뭐 보안관제, 카지노,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IT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력과 리소스들이 필요로 할 텐데 이제는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IT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은 기술 개발, IT 리소스, 인력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유틸리티 형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IT가 변화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버 스토리지와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컴퓨팅 리소스들에서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딥러닝, IoT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유틸리티 형태로 서비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유틸리티 형태의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와 같은 IT 유틸리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는 렌더링 환경까지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렌더링 어떻게 하고 계셨죠? 보유하고 있던 렌더팜이든 아니면은 임대를 하셨든 작업 PC든 어쨌거나 물리적인 환경에서 렌더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렌더링이 우물물이라고 한다면은 클라우드 상에서의 렌더링은 수돗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어떤 물량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수도꼭지만 틀면은 콸콸 나오는
수돗물을 사용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선택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이렇게 렌더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었는지 기존의 렌더링 담당자분들이 자주 접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셨는데 굉장히 시장에서도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계신 큰 프로덕션에 입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입사 첫날 바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셨고 숙식을 계속 회사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두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을 발견을 하게 되신 거죠. 집에서는 첫 출근을 한다고 나간 사람이 이제 두 달 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은 지나치게 타이트한 납기가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하는 전체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렌더링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렌더링 시간만 좀 줄일 수가 있다면 최소한 집에는 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렌더링 하시게 되면 이 렌더링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병렬 처리로 시간을 단축시킨다라고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병렬 처리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물리적으로 렌더팜을 구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집에서 컴퓨터 사용해보시고 휴대폰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장비들은 사용하면 할수록 노후가 되면 될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어떤 고정된 하나의 장비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성능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만 프레임의 어떤 작업을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0노드의 랜더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노드당 1000프레임씩 소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0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노드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10분의 1의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1000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1시간이면은 이 동일한 작업을 끝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의 4일 가까이 걸리던 렌더링을 1시간 내에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클라우드 상에서는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4일 걸리던 거를 1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렌더링 시간을 줄였고요. 퇴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보니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사라고 하는 좀 업계에 국한된 용어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결과물을 요청하시는 분들, 그게 뭐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한 번에 그 결과물에 오케이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수정사항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일 곤란한 부분이 랜더팜 수량 확보이겠죠. 이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랜더팜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갑자기 임대 랜더팜을 잡으려고 하면은 운이 좋으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작업들이 다 풀로 차 있어가지고 갑작스런 특히 이런 수정사항 같은 경우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는 뭐 사전에 예약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웹 콘솔 상에 들어오셔가지고 랜더팜을 켜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노드 수에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예약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이럴 때 그냥 들어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서버 노드 수뿐만 아니라 스토리지의 용량 자체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5테라를 사용할게, 한 달 동안 10테라를 사용할게 이런 사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혀 없이요. 그냥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10여 년이 넘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고객들의 사례들,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핸들링을 하면서 노하우와 기술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굉장히 운이 좋아서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 랜더팜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랜더팜을 새로 빌리시게 되면은 포맷하고 OS 깔고 뭐 맥스 마야 깔고 V-Ray 깔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을 시간이 없겠죠.
클라우드상에서는 한 번만 그런 세팅 작업을 해주시면은 그걸 그대로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클릭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이 임대 랜더팜이 아니라 내 랜더팜을 직접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상황이 복잡해지죠. 장비에 대해서 예약하고 부킹하고 쇼핑받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항온항습,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주 정도 걸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상에서는 수분, 몇 분, 클릭클릭만 하시면은 네트워크 구성하고 서버를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S, 뭐 맥스, 마야, V-Ray 원하시는 플러그인들 한 번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그 사양들, 그 환경에 대해서 그대로 템플릿으로 떠서 저장을 해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번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띄워서 나 이번에는 10대로 돌릴래, 100대로 돌릴래 그때그때 원하시는 노드 수만큼 띄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공간에 나만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랜더팜을 대기를 시켜놓고 필요할 때마다 켜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랜더팜 증설 요구는 항상 갖고 계시죠.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은 랜더팜에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사양은 굉장히 고사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잘 아시다시피 사전 투자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돗물 사용하듯이 월 말에 얼만큼 사용하셨는지를 정산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랜더팜 구축 비용이 없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올해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는 더 많은 작업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노후 랜더팜들을 교체를 하고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랜더팜들이 놀고 있겠죠. 하드웨어 장비는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시면 그 매 순간순간 잔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비용으로 지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 필요 없을 때, 이럴 때에는 그냥 꺼두시면 그냥 비용이 발생을 하지가 않게 됩니다.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굉장히 영험한 분이 1년 동안에 이런 스케줄로 작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가장 많이 작업이 필요한 곳에 맞춰서 랜더팜을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 빗금치 부분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이 줄줄 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사용하시게 되면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줄 새는 비용들을 없애실 수가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디바이스 성능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4K, 8K, VR 생기게 되고 또 더블 되고 뭐 전시하시게 되면 24K 이런 영상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들 저장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스토리지 장비에 디스크 이제 더 필요하면 더 추가 증설하시고 유지보수 비용 지불하시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까지 다 대비하고 계신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은 DR 구축이라든지 뭐 백업을 해가지고 다른 데 소산을 시켜놓으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클라우드 상에서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가상의 공간에 있는 버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바구니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그 뒤에서는 세 군데 나눠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데이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세 군데가 한꺼번에 유실되진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을 99.999999999%를 저희가 개런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 개의 어떤 데이터 오브젝트를 이 버킷 안에 저장을 하시면요. 천만 년 후에 그 중에 한 개만 유실되는 그 정도의 확률로 저희가 내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든 도난 사고가 발생하든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데이터를 절대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내구성만 높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1테라를 저장을 하셔도 월 3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관리를 해보신 분들, 스토리지를 구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저게 얼마나 저렴한 비용인지는 바로 이제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토리지 유지보수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매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공간, 인력 관리 비용, 전력 비용,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클라우드 상에 저장만 해놓으시면 굉장히 높은 내구성과 성능으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좀 렌더링 상황에 맞춰서 클라우드 렌더링이 얼마나 이제 새로운 세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시작을 해볼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마존 웹 서비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미국 회사고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렌더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메일 주소입니다. 제 메일 주소입니다. 여기로 어떤 질문이든 요청사항이든 보내주시면요. 제가 모두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클라우드 렌더링을 사용을 하시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IT 인력이 있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렌더팜을 직접 구축을 했다. 렌더팜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도 직접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직접 구축을 해보신 적이 있다 하시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 자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필요한 도움들은 저희가 모두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가이드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직접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동화되어 있는 툴이 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서 자동화된 툴을 저희가 협력사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퍼렌더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하이퍼렌더 UI인데요. 맥스 마야. 이제 사용하신 분들 대부분 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맥, 윈도우 이제 OS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이퍼렌더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클릭해 주세요. 환경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냐면 직접 구축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신 구축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된 툴 안에 현재 사용하고 계신 맥스 마야 버전, V-Ray 버전, 사용하시는 뭐 플러그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 아래 링크로 혹은 바깥에 있는 부스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환경 구성을 저희가 해 드리고요. 이제 작업 PC에 저장하실 수 있는 클라이언트랑 로그인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들어가셔 가지고 맥스 마야 선택하시고요. 작업물을 받을 내 로컬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몇 노드에 이거를 렌더링을 걸겠다. 이제 입력을 해 주시고 맥스나 마야에서 받으신 아카이빙 파일 압축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알아서 렌더링이 자동화해서 돌아간 다음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결과물을 그 앞서 설정해주신 로컬 폴더에다가 꽂아드립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뭐 매핑이 잘못됐다거나 잘못된 것을 좀 빨리 발견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또 렌더링을 좀 내렸다가 수정을 하고 거실 수도 있게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렌더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이퍼렌더든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직접 구축하든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렌더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만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공개 동의를 해주신 그런 고객분들만 여기에 지금 제가 노출을 시켜주었고요. 서울비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CF 쪽의 포스트 프로덕션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렌더팜이 이미 있겠죠. 굉장히 많은 렌더링 노드를 갖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작업량이 이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작업이 많은 때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상에서 렌더링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노후 장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교체를 하지 않고 그런 물량들은 모두 클라우드 상에서 소화를 하고 있으시고요. 그 옆에 캐리소프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혹시 아시나요? 네, 영상물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영상의 일부가 이제 렌더링이 필요한 CG 작업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 렌더팜을 구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쪽을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렌더링 작업을 하고 있으세요. 그 옆에 인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규모가 좀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도의 렌더팜 구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클라우드 렌더링을 통해서 모든 이제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있으시고요. 아래 있는 드림서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의 공룡 전박이 VR 영상을 아마존 상에서 돌리셨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 영상을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정부 지원 받으신 어떤 인프라가 있으셨어요. 여기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셨는데 도저히 낮기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셨고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빨리 돌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낮기에 이걸 결과물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트리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코테이션을 따놓은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계세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은 있으신데 렌더링에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영상물인데도 이거를 수주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를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인지를 하게 되셨고 그러던 중에 클라우드 상에서 렌더링을 한번 경험을 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얼마든지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뭐 CS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영상들도 이제 문제 없이 소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유연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현재도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 그런 고객분들이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레비독스 같은 경우에도 임대 렌더팜을 많이 사용하고 계셨어요. 근데 임대 렌더팜의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도 결국에는 물리적인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한 렌더팜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한 그 시간이 끝나면은 사용을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도록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었고 주말 같은 때 만약에 추가적인 작업이 있다. 엔지니어랑 커뮤니케이션도 쉽지가 않고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상에서는 그냥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직접 노드수 지정하고서 클릭해서 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없애고 빨리 렌더링 결과를 받을 수 주말이든 밤이든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빨리 렌더링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서 거기에서 세이브된 타임을 좀 더 작업 퀄리티 쪽으로 돌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업 퀄리티를 높여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었다. 그런 이제 평을 내려주시고 있으십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어떤 제한적인 렌더링 노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양의 렌더팜을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투자 비용 없이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30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밖에 부스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밖에 나와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